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공대 선배입니다. 네, 이 친구는 저희 집의 새 식구인 까미입니다. 까미. 네, 아직은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낯이 많이 가립니다.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김의 입추가 온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가 이제 산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삑삑 소리가 나서 숲을 한번 보니까 까치 두 마리가 아직 날아다니지도 못하는 병아리 같은 새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큰 까치 두 마리가 그렇게 큰 놈들이 달려드는데도 그 병아리 같은 녀석이 꺄악꺄악 하면서 네, 같이 댐비면서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. 굉장히 네, 신기하죠. 그래서 아직 병아리이기도 하고 뭐 어미한테도 이제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데려와서 저희가 키우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입추의 모습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입추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닌가 봅니다. 꼭 붙어서 집까지 같이 왔습니다.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. 집에 와서 닭고기를 먹입니다. 닭 오돌뼈도 잘 먹고 있습니다. 다람쥐들을 좀 해칠까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다행히도 서로 못 본 척 합니다. 저녁으로는 돼지 등뼈를 먹입니다. 점점 단단한 뼈가 있는 고기를 먹이고 있어요. 먹는 게 아주 능숙해졌죠? 6일째에도 돼지 등뼈를 먹입니다. 밥은 돼지 등뼈만 먹이고 있어요. 저희 집도 그래서 감자탕만 삼시세끼 먹고 있습니다. 제법 노련하게 먹고 있습니다. 하고 입추가 온 지 10일째입니다. 솜털이 벗겨졌는데도 왠지 더 귀여워졌네요. 손을 무는 척 하면서 장난도 치고 있네요. 그래도 세게는 안 뭅니다. 알고 싶나 본데요. 갈 준비를 하는지 엄청 먹습니다. 슬슬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. 입추가 온 지 13일째, 자연으로 돌려보내러 나왔습니다.
오늘은 돌아갈 수 있을까요? 갈 것 같기도 하고 날아가야지. 정말 귀엽고 이쁜데 계속 키우고 싶은데 입춘은 오늘 돌아갈까요? 네, 입추가 많이 컸죠? 솜털도 많이 빠지고 점점 매 위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생긴 거 보시면은 네, 까미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. 오, 까미. 네, 아직 겁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매를 키워보니까 정말 의외로 굉장히 귀엽고 정말 귀여운데 울음소리는 좀 깨는 것 같습니다. 삑삑삑삑삑삑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깹니다. 자, 그리고 매를 키우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. 육식동물이라서 고기만 먹고 특히 등뼈나 아니면 뭐 닭가슴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작은 애라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신선도 문제 때문에 남은 등뼈나 뭐 남은 닭 부위들은 모조리 이제 저희가 먹습니다. 그래서 뭐 입추랑 지내면서 삼시세끼 감자탕에 닭곰탕만 먹었습니다. 아, 정말 좋기는 한데 좀 솔직히 많이 질렸습니다. 자, 입추는 요번에는 그러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네,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.